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지구의 기억이라는 비디오 아트 전시가 열리는 이곳에서 오늘 클래식과 국악 그리고 실용음악의 사이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 장르의 연주자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DJ가 비트를 낼 때 자신 있는 비트가 나왔을 때 나오셔서 즉흥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 룰입니다. 네,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박상훈입니다. 바야금을 전공하고 있는 김승진입니다. 네,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드러머 서준호입니다. 저는 작곡가 현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클래식 팀 서광석. 첼로 전공 정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지금 순수 예술 악기들이 과연 이 트렌드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 이 사이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이퍼 시작하겠습니다. 대나가야 천영강이야 입을 내 숨쉬로 올리다가 무그러질 컥 떨어져 이병신이래야 선이병이 너로 물은 적에 호랑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호랑기진 잡아타고 호랑이 다녔으니 니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번 못 죽었냐 호랑기진 거 있느냐 비수감 드는 갈로 이 호랑이 배갈로라
사이퍼가 모두 종료됐는데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사이퍼라는 거를 엔넷에 있는 돈을 보여줘라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에서나 봤었지 실제로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클래 씨가 직항이 처음이라 많이 떨렸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 새 장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비트를 알맞게 선곡해주신 DJ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용음악과 국악 그리고 클래식 새 장르와 함께 사이퍼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사이퍼를 진행한 공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매년 10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주간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의 패널들이 모여서 함께 창작하고 제작한 많은 작품들을 나누는 축제의 장인데요. 이 행사를 기념해서 또 모두 한번 사이퍼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공감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